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아역 김세론 모두 기억하시죠? 아저씨가 2010년에 개봉했으니까 벌써 8년 전인데요. 시간 엄청 빠르죠? 그때 제 나이가... 당시 11살이던 김세론은 현재 19살이 되었는데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폭풍 성장한 김세론의 사진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목숨 걸고 지킨 큰 그림 인정, 구해두길 잘했어. 아저씨가 너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번만 안아보자. 한 번만 안아보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김세론의 8년간 변화 과정 함께 지켜볼까요? 8년 사이 정말 폭풍 성장한 김세론.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어엿한 숙녀가 되었네요.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 곰탱이의 주연 강유진 역으로 출연하여 마동석과의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껏 성장한 김세론의 모습 기대합니다. 너무도 뜨거웠던 8월, 신화,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아이콘 등 차트를 들썩이게 하는 가수들이 돌아왔었죠. 9월에는 어떤 가수들이 나타나 가을 감성을 노래할지 알아볼까요? 가시나, 주인공에 이어 사이렌으로 돌아온 선미, 경고를 테마로 한 3부작을 프로젝트로 완성했습니다. 신곡 사이렌은 3년 전 원더걸스 앨범에 타이틀곡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노래라고 하는데 선미만의 매력이 잔뜩 담겨있네요. 소녀시대도 유닛으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태연, 유나, 유리, 효연, 써니로 구성된 소녀시대 5GG입니다.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갓세븐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때문인지 타이틀곡 럴러바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총 4개국어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기와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랑받고 있는 우주소녀. 우주소녀도 약 7개월 만에 가요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기와 선희, 성소가 빠져 당분간 10인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발라드 레전드 임창정의 컴백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번째 정규앨범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컴백과 함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창정표 가을 발라드라니 얼른 듣고 싶어요. 선미, 정진훈, 남우현, 김용국 이들의 공통점은? 그룹에서 성공을 거둔 후 솔로로 활동을 시작한 가수들이죠. 선미는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으로 3연속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음악, 퍼포먼스, 스타일링 등에서 선미만의 몽환적이고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주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에서 가수로 컴백한 2AM의 정진훈. 정진훈은 드라마와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싱글 쿵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인피니트의 남우현도 2년 6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담은 완벽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지 못해 끝없는 싸움을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 6번이나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공들인 앨범 같아요. 마지막은 JBJ의 김용국입니다. 같은 그룹 멤버였던 김동안에 이어 솔로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김용국은 가수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노래이기 때문에 귀로 듣는 퍼포먼스에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음색깡패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그룹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을 솔로 활동에서 뽐내는 가수 여러분,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예능 방문교사가 많은 화제를 끌고 있죠. TV 속 최애 연예인이 1대1 과외를 해준다? 우주소녀 루다, 세븐틴 버논, 펜타곤 홍서까지 공부하기 싫을 때 상상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그런데 방문교사에 출연 중인 분들 말고도 시청자들이 과외를 받고 싶은 엄친 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에서 번역가까지 4개국어 능력자로 소문난 해림입니다. 해림은 원더걸스 해체 후 한국 외대 통번역학과에 입학해 누구보다 활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교내 영자신문 기자와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대요. 두 번째는 숨겨진 인물입니다. SF9의 인성인데요. 인성은 영국 유학파 출신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능력자입니다. 지난 2017년 누구보다 바쁜 활동 사이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은 열정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엄지가 절로 올라가네요. 세 번째는 뉴이스트의 아론입니다. 아론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대학생들의 로망인 뉴욕대 저널리즘학과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SAT에서 상위 0.5%의 성적을 기록한 수재로 비평적 독해와 대수학, 에세이를 잘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저도 이분들께 과외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왜 나 일찍 낳았는지 한번 원망을 해봅니다.